이 시간에는 우리의 그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문재인. 우리의 바로 전에 대통령 되시는 분이었죠. 자, 이 문자는 그럴문, 꾸밀문, 무늬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머리 두라고 하고 그 밑에는 이게 벤다는 예자입니다. 굉장히 벤다는 것은 칼로 이렇게 벤다. 가위로 자른다. 그래서 굉장히 냉정함이 깃든 그러한 자지요. 자, 그 재자는 있을 재인데 요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은 우리가 재방변이라 그래갖고 손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에다가 흙토를 나타내요. 흙토는 뭐냐면 땅 속에서 땅 위로 쭉 올라오는 기상입니다. 자, 이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력이고, 어? 자, 파워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 강하다. 즉, 있을 재는 굉장히 그 권력에 대한 욕망, 또 자기 파워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글자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게 호랑이 인자인데 이 글자는 앞에 고기육을 붙이면은 이렇게 고기육이 들어갔죠. 요거.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야. 꽃등심. 우리가 꽃등심 인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에다가 응? 여기 창을 과합니다. 이걸 붙이면은 창, 무기, 우리가 창인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꽃등심이라는 앞에 요 월자는 유혹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저보고 지금 꽃등심 먹으러 가자라봐. 만사제쳐주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창, 뒤에서 창으로 찌른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협박. 협박. 즉, 무슨 얘기냐. 이 인자는 유혹이라든가 협박에 절대 굴하지 않는 아주 깡다구 배짱이 엄청나게 큰 자지요. 따라서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재주가 굉장히 많은 그러면서 권력의 욕심, 힘, 파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러면서 유혹이나 협박에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아, 네.